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계 체스 연맹의 월드 챔피언십 6경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경기가 끝났는데, 자, 오늘도 선수들이 실망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딩리런이 이제 5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또 이제 반드시 또 이제 100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일단 몰리게 되었는데,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D4로 시작을 했고요. 나이트 전개되고, 자, 100은 나이트 F3를 좀 먼저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레티 오프닝 스타일로 조금 차분하게, 좀 천천히 경기를 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의 경우, 이제 백의 킹사이드 나이트나 F3칸에 전개가 되니까, 상대 좀 수를 보고자, 일단 나이트가 먼저 나오는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D5로 이제 흑이, 이제 중앙에서 폰을 맞대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딩리론이 이제 또 하나를 또 보여주죠? 자, 비숍이 F4칸으로 나가요. 자, 이거는 런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프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그 세컨드가 리처드 라포트다 보니까 그 라포트 런던이라고 하는 그 라이트 이제 시슬이 나오는 요것도 좀 예상을 해봤거든요. 자, 근데 그대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흑은 곧장 C5로 밀고 나오면서 일단 상대가 지금 뭐 C4라든지 중앙을 잡지 않는 요런 부분을 지금 공략하는 자, 그런 플레이를 해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E3를 통해가지고 D4칸을 강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스템 기본적으로 비숍을 밖으로 꺼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E3나 뭐 C3 같은 수로 이 D4칸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자 그런 오프닝 이제 전략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D4칸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백은 나이트까지 전개해서 자 여기 D4칸에 조금 더 압박을 걸어주고요. 자 백은 나이트를 D2칸으로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리지널 런던 시스템 같다 그러면은 이제 C3까지 해서 이런 식의 이제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잡아놓고 이제 경기를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이트가 D2칸으로 나가는 요거는 조금 최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퀸B6가 왔을 때이 B2폰을 지키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의 의도는 이때 이 D4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C5폰을 잡아버려요. 자 이러면 B2폰이 잡히면서 폰 구조가 망가지지만 백이 룩B1하고 이제 비숍 B5 하면서 좀 이제 변동성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건 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자, 그런 측면도 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딩런이 준비해온, 자, 그런 이제 오프닝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네프미아치가 이제 순순히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자, 상대 D4폰을 그냥 잡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폰 구조가 좀 바뀌게 됐고요. 지금 흑이 이제 퀸B6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양상이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 구조 닫기 전에 비숍부터, 이제 밖으로 꺼내는 모습이고, 자, 서로 간에 이제 폰 구조를 잡게 되죠. 자, 이러면은 이, 그, 이제 카로칸 디펜스에서 이제 백이 폰을 잡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는 그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과 폰 구조를 똑같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스베드 포지션을 백각을 좀 바꿔서 하는 자, 그런 양상인데, 자,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폰이 맞닿아져 있고, 서로 간에 C4와 E5 이제 브레이크는 쉽지가 않고, 이제 백은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흑은 반대로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간 우위를 갖는 이제 그런 양상이 좀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누가 좋은가 좀 봤을 때, 근데 이건 흑이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비숍이 바깥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지금 흑한테는 A6, B5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일반적인 마이너리티 어택이라는 자, 그런 직관적인 좀 이제 공격 방법도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선 일단 킹사이드 쪽에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자, 이거는 뭐 당장으로서 이제 뭐 전개에서 앞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지금 오프닝을 좀 유리하게 풀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숍부터 B5칸에 나가면서 나이트를 핀에 걸어줬고요. 자, 흑은 여기서 비숍 전개하면서 일단 교환을 들어가요. 자, 교환이 되고 나면 이제 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나이트를 지키면서 경기를 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나이트 E5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이후 캐슬링 하고 나면 좀 이제 쉽지 않아지는 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서로 간에 캐슬링까지 이어지고요. 자, 백은 룩 E1 하면서 나이트를 E5칸에 이제 넣으려는 준비를 하죠. 자, 지금 비숍도 교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흑이 오프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지금 A6, B5 하면서 이제 충분히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할수 있죠. 자, 지금 당장에 A6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자, 이러면 조금 경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비숍이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활동성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얘가 좀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H4칸으로 가면서 이 비숍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트가 E5칸 올라가서 이제 한수 벌고, 그 다음 G4까지 연계해서 이 킹사이드 쪽에서 어떤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충분한 이 지원이 있고, 비숍이 빠지면 또 나이트와의 교환이 되면서 어떤 더블폰, 그러니까 요 더블폰이 뭐큰 약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이 이후에 뭐 F4라든지 해서 이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할 수 있는, 자, 그런 발판을 또 마련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도 물론 B5로 받아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폼야지는 조금 차분하게 일단 H6로 비숍이 도망갈 수 있는 칸부터 먼저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가 H4칸으로 가는 게좀 방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나이트 E5칸 집어넣으면서 C6칸에 압박을 겁니다. 자, 지금 백의 명확한 어떤 전략적인 좀 노림수가 있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뭐 가령 A6하고 B5 전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백이 여기서 나이트를 잡아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C6칸에 이제 폰이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흑이 C5 브레이크를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근데 백이 나이트를 B3칸 배치하고 나면, 자, C5 브레이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이트가 갔을 때 교환되고 나면 결국 이제 좋은 나이트인데 나쁜 비숍 싸움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지난 5경기에 뭔가 좀 반대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올라오면서 위협을 거니까,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A6, 자, B5로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흑의 의도죠. 자, 백은 A4칸 폰을 배치하면서 자, A6, B5를 좀 저지를 해놔요. 자, A6로 비숍 밀어내고요. 자, 지금은 B5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나이트를 뒤로 빼면서 이 나이트와의 교환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나이트가 하나 교환되고요. 자, 백은 여기서 A5까지 확장을 해요. 자, 이거는 이 C5칸과 B6칸을 이제 완전히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예요. 자, 지금 앞서 백은 킹사이드 쪽에서, 자, 흑은 퀸사이드 쪽에서 어떤 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백이 이 퀸사이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상대가 강점이 있는 이 퀸사이드 쪽에서 지금 백이 작업을 통해가지고 이 카운터 플레이를 막아내고 나면 이제 이후 경기 양상이 이쪽, 그 이제 킹사이드 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상대의 어떤 공격을 전부 다 막고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이제 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의 브레이크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백도 흑도 먼저 폰을 올리게 되면 중앙에 이제 중앙폰에서 이제 고립된 폰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건 구조적인 이제 약점이 생긴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측면에서의 싸움에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은 자, 이거는 흑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지금 백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나이트 이런 식으로 C5칸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B4칸까지 딱 올려가지고 뭐 C5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막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B7 폰을 이제 위협하게 되면 결국 기물 하나 묶일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뭐 룸리프트 한다거나, 그 다음 뭐 AC3하고, 이제 뭐 G4 올라가면서 이제 폰 전진한다거나, 요런 플레이를 이제 백이 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도 좀 이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겠죠? 자, 퀸의 C7칸에 배치해서, 이후 뭐 B6 브레이크라든지, 혹은 뭐 이제 B4 올라오는 거, 요런 거좀 저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퀸이 F3칸에 가면서 요 폰을 수비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 이후 B4 올려놓고 나서 나이트 C5칸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룩이 가서 그거부터 일단 막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자, 백은 룩을 A3칸에 전개를 합니다. 자,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 이후 B4까지 좀 연결을 하겠다는 의도와 그다음 흑이 가령 이제 B6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했을 때 결국 A파일이 열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더블링 해가지고 이제 공략하겠다. 자, 그런 좀 의도가 보이는 이제 좀 수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블링 되고 나서 나이트가 또이두칸 잡게 되면 이 퀸사이드 싸움에서 이제 백이 좀 우위에 서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사리 B6 좀 브레이크를 막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부터 뒤로 뺍니다. 자, 이거는 이후에라도 백이 이제 G4를 시작으로 하는 공격을 좀 이제 대비하는 이제 수이기도 하고, 나이트가 F5칸 갔다가 이렇게 D6칸 오면은 결국 이제 백이 이 어두운 칸들 노리고 있긴 하지만 흑의 나이트도 이제 상대 진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일단 좀 계획하는 이제 수라고 이제 좀볼 수가 있겠네요. 나이트가 B3칸에 가면서 C5칸 일단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서 나이트가 다시 C6로 옵니다. 자, 이거는 A5 폰을 좀 공격을 해서 지금 B4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 요걸 좀 이제 이용하겠다는 건데, 자, 근데 딩리런이 여기서 굉장히 좀 깔끔한 테크닉을 보여주죠? 자, 퀸이 G3칸으로 가요. 자, 이거는 퀸 교환을 통해가지고 지금 A5 폰을 지금 지키는 그런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왜냐면 지금 퀸이 떨어지고 나면, 그럼 이 나이트가 공짜로 잡히고 말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퀸 교환을 하자니, 자, 이거는 어두운 칸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이제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B6 브레이크를 사실상 이제 거의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진짜 백이 바라는 대로 나이트 집어넣고 B4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킹사이드 쪽에서 백이 이제 이쪽 확장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고상이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흑이 이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성을 이제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피하는 피하고 싶은 자 그런 라인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퀸이 이렇게 이 7칸에 일단 배치가 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H4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좀 이제 포인트를 좀 보자면 자 백이 나이트 C5를 지금 넣고 싶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전술적인 플레이 때문에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면 B4까지만 올라가면 백의 이제 어떤 전략이 이제 성공인데, 흑이 나이트로 A5 폰을 잡을 수 있는 자, 요 갈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룩으로 나이트 잡았을 때 흑이 이제 B6를 통해가지고 이제 포크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풀어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A6 폰을 잡는다 그러면 나이트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경기 양상 자체를 이제 흑이 이쪽 퀸사이드 쪽으로 경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렇다는 건 이제 백이 이 킹사이드 쪽 공격을 이제 좀 이제 쉽사리 할수 없는 자 그런 이제 그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 C5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요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딩그레온이 일단 다른 쪽부터 확장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굉장히 좀 멋진 어떤 노림수가 좀 들어 있었어요. 자 지금 요 폰이 올라가는 게 결국 이제 비숍이 뭐 배치되고 나서 H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지난 5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대 킹사이드를 완전히 묶어둘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어차피 같은 대각선이긴 하더라도 이게 그 비숍이 H7칸에 배치된 순간 이게 백랭크의 약점도 다시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일단 염두하는 수이기도 한데, 자, 근데 이게 또 전술적으로 백의 나이트 C5을 도와주는 자, 그런 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흑은 이제 룩을 2A칸에 배치하고요. 지금 흑은 결국 이쪽에서의 어떤 그 이제 싸움에서 좀 밀린다 그러면 다른 쪽을 좀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쪽을 보고 있는 건데, 자, 백의 나이트가 C5칸에 들어가 버리죠.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요거 잡고 나서 포크를 걸면은 자 이거는 이제 흑이 또 활동성을 가지면서 어차피 룩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괜찮은 듯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백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백의 폰이 H5칸으로 올라가 버려요. 자 지금 비숍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자 경계를 풀어내는 건데 자, 지금 룩을 잡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이 잡히면서 이 마이너 피스 두 개와 룩 교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나이트를 비롯해서 이 마이너 피스의 힘이 굉장히 강한 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쪽에서 또 이제 폰구조까지 망가질 거예요. 자 비숍이 D3칸 온다 그러면 지금 나이트는 퀸사이드, 자 비숍은 뭐 킹사이드 해가지고 상대를 노릴 수 있는 자 그런 포지션을 잡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룩을 잡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이트 잡는다 그러면 그냥 비숍 뺏기면서 자 백이 비숍 하나 많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비숍으로 폰을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멋진 백의 좀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빛나게 되죠. 자, 나이트가 갑자기 E6 폰을 잡으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어요. 자, 지금 폰이 이 비숍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전술이 가능한 거고요. 자, 지금 또 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퀸을 못 잡습니다. 자, 폰으로 잡는다 그러면 갑자기 또 룩이 D5 폰을 잡아요. 자, 이러면 비숍은 공격을 당했고, 여기는 피는 폰에, 그, 이제, 핀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전술적으로 지금 좋은 포지션을 잡게 되거든요. 지금 비숍이 빠져가지고 지킨다 그래도 결국 더블링하고 비숍 C4까지 간다 그러면 자 이거는 도저히 막기가 어려운 자그 상황이 되죠. 자 이걸 잡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비숍이 이 D3칸 또이 대각선 잡게 되면 그러니까 퀸과 연계해서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또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든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룩을 잡는다 그러면 룩두 개랑 그냥 퀸자그 교환하는 자 불균형 상황처럼 보여도 이퀸 H4 당하고 나면 결국 이제 포크에 기물 하나 또 뺏기고 시작을 하겠죠. 자, 이것 또한 이제 백이 앞서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H4가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나이트 C5를 만드는 굉장히 좀 이제 수준 높은 자, 그런 수였어요. 그러니까 네펌리아치가 룩 배치하고 나서 나이트 C5 들어왔을 때 상대 폰을 잡지 못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는, 이제 막아낸 것도 일단 좀 대단하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흑이 결국 이제 상대한테 이거 내주고 나서, 자, B4까지 허용하면, 자, 이후에는 이제 백이 공격 1변도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3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는 A3 룩이 딱 공격에 가담하면은 자, 그 순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경기가 기울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E5 브레이크로 자, 포지션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E5가 올라오지만 지금 충분한 지원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핀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백이 당장에 이걸 잡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한다 그래도 어차피 F3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흑이 좀 불편한 상황이 유지가 되죠? 자, 룩이 B3로 가면서 여기 있는 폰을 위협을 합니다. 자, 지금 B7의 압박이 한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룩을 어떻게 쓸까가 백한테는 이제 어떤 좀 고민거리인데, 근데 지금 이 룩이 예를 들어, 자, B6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자, B4가 딱 되면서 이거는 훨씬 좋은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룩이 지금 지킨다 그러면,
자, 룩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걸어요. 지금 흑의 나이트는 이 폰을 잡게 되면 E5 폰을 좀 잃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4까지 딱 굳히게 되면, 자, 이거는 룩의 활동성까지 개선하면서 이제 B7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완전히 좀 잡아가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룩이 B3 오면서 자, B7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내 폼리아치는 A5 폰을 잡으면서 일단 지키고요. 자, 근데 이 대가로 E5 폰을 좀 내주게 돼요. 자, 퀸에 대한 공격이 우선이니까 먼저 일단 퀸부터 피하고요. 자, 백도 이제 룩이 A3 칸으로 빠져나가죠. 자, 다음에는 이제 나이트가 C4 칸 들어가면서 지금 공격을 받았으니까 자, 일단은 위협을 걸지만 자, 비숍과의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B7 폰이 좀 잡히는 자,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퀸 사이드 싸움에서 백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결국 득점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딕릴런이 H5까지 폰을 밀거든요. 자, 지금 비숍을 뒤쪽으로 밀어내면 지금 백랭크에서의 약점이 또 드러나는 거고요. 그다음 지난 경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진되어 있는 폰이 그러니까 상대 폰 구조의 어떤 유동성을 꺾어버리면서 그러니까 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폰이 지켜지고 있는 자, 그 가운데 지금 비숍에 대한 위협을 걸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비숍이 도망가야 될 텐데 지금 좀 마땅히 좀 좋은 칸이 좀 없는 그러니까 안전한 칸이 없는 자,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자, 룩으로 요걸 잡자니, 지금 요게 퀸이 교환되면은 어차피 요 폰을 잡으면서 좋겠지만, 자, 백이 이제 폰으로 잡게 되면 지금 기물 두 개가 걸려서 영락 없이 기물을 좀 뺏기는 자, 그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절묘한 이제 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컴퓨터다운 이제 수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흑이 퀸뒤 에잇을 두게 되면, 자, 이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지금 비숍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퀸 체크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퀸이 여기서 H5 칸에 가면서 자, 무한 체크의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를 이제 퀸을 이용해서 막는다 그러면 자, 폰을 잡아내고 여기는 이제 나이트를 데려갈 거예요. 자, 그러면 비숍을 내주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폰까지 데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거의 다 이제 풀어낸 자,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오히려 흑이 조금 더 좋다라고까지도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교환하고 자, 퀸디 에잇이라는 이 놀라운 수를 통해가지고 좀 흑이 지킬 수 있는, 자, 일단 방법도 있었는데, 자, 일단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비숍이 여기서 C2칸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 공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여기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자, 전리품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B7칸에서 일단 폰을 잡으면서, 일단 백이 전리품을 하나 챙겼고요. 자, 흑은 퀸 B6를 통해가지고, 나이트와 여기는 B2 폰, 자, 같이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흑도 이 반격을 통해가지고 좀 풀어내고, 그다음 결국 이제 포지션이 닫히는 상황은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강한 포지션이 이제 그 이제 닫힌 포지션이라 그러면 이렇게 열린 포지션이라면은 이제 비숍도 이제 충분히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나이트가 D6칸에 가면서 룩에다가 압박을 한번 걸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는 간접적으로 지켜져 있어요. 그 퀸으로 잡는다 그러면 체크 당하면서 이 퀸을 이제 뺏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룩 교환부터 먼저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흑이 여기서 B2 폰을 잡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 C4 폰을 잡게 되면, 자, 퀸도 공격하고, 룩도 지키고, 또 룩이 또 C3 폰을 지켜주니까, 자, 이러면 깔끔하게 이제 폰이 하나 많은 상황, 일단 되긴 하지만, 근데 흑도 어차피 체크하면서 한번 빠져나가고요. 그다음 백의 킹도 그렇게 좀 안전한,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요건 이제 흑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비숍이 조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대를 공략하거나 좀 수비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흑한테도 이제 통과한 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대1의 상황이라고 해도, 이 폰이 전진하기까지 이거는 이제 백이 조금 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은 자 그런 이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그 이제 딕리런이 좀 다른 쪽으로 일단 경기를 풀어 가는데 자 룩이 A5 칸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 하니 지금 백이 나이트 2A 칸에 연계되는 좀 공격이 있거든요. 나이트가 2A 칸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에 G7 칸에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어요. 지금 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수비가 안 되고 이걸 막으려면 결국 뭐 F6 같은 수가 필요해지는데 자 이러면 퀸 체크하면서 이제 룩이 잡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백도 룩이 같이 걸려 있어서 얘가 피하고 나서 그러니까 룩을 잡는다고 한들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백의 룩도 잡히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떤 그 백이 가지는 우위가 많은 부분 상쇄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일단 좀볼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룩이 또 여기서 도망가게 되면은 룩이 A5 도망가면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이 전술을 이제 위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다 그러면 이제 흑도 좀 반응을 해야겠죠? 자, 흑이 여기서 뭐 가령 C3 폰을 잡고선 다시 룩을 걸게 되면은 어차피 들어오더라도 얘 잡혀도 같이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자, 이거는 백이 전술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가 또 이제 필요해져요. 나이트가 2A칸 들어가고요. 자, 지금 잡는다 그러면 이제 체크와 함께 당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답이 없고요. 자, F6 한다 그러면 체크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피했을 때 결국 이제 룩이 같이 걸렸으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이트 체크 한번 들어가면, 자, 이거는 백이 이깁니다. 자, 지금 이걸 잡았을 때 지금 킹이 뒤로 가면 어차피 체크와 함께 잡히니까 이건 이제 그 흑이 지는 거고요. 자, 잡았을 때 룩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자, B7 한번 찍고 들어가요. 자, 체크가 들어가니까 지금 앞으로 못 가고 결국 뒤로 가야 될 텐데 이러면은 룩이 체크와 함께 잡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여기 있는 룩이 7번째라든지 혹은 8번째 가면서 이제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퀸이 지금 이 B파일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퀸이 B7칸 찍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룩이 A5 가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참신한 자, 그런 이제 플레이였고요. 자, 근데 네폼니아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전술적인 플레이를 읽어요. 자, 킹이 H7칸으로 피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흑이 어떤 노림수냐면 자, 나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냥 교환위생 하겠다는 거예요. 자, 잡고 나면 지금 백의 퀸이 지금 딸랑 남겨져 있거든요. 자, 퀸 체크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퀸이 딱 F4칸만 잡으면 자, 이거는 무한 체크 확보죠. 자, 지금 뭐 G3 막는다 그러면 F2가 잡히고 올라간다 그러면 밝은색 대각선 잡혀가지고 오히려 이건 흑이 좀 유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킹 H7으로 자, 상대 나이트 들어오는 자, 그걸 이제 막았어요. 자, 그렇게 백 입장에서도 이제 당장에 이게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룩부터 먼저 이제 C5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C4 폰도 위협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룩이 C7 들어가서 F7, G7까지 좀 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네폼니아치가 이제 좀 견고한, 좀 끈적끈적한 어떤 수비 테크닉 보여주거든요. 자, 퀸 체크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음 킹 밀어내놓고, 이러면 이제 언제라도 F4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위협을 걸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F6까지 연계를 하죠. 자, 이러면은 여기 퀸을 이제 밀어내는데, 지금 퀸이 어디론가 멀리 가게 되면 이제 퀸 체크 들어오면서 이건 무한 체크로 또 연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묶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A폰을 전진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퀸이 없으니까 폰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그 흑의 어떤 수비 전략 중에 하나가, 백이 지금 이렇게 C7칸 들어가서 자, G7 노린다 그러면 자, 퀸이 돌아와가지고 퀸 교환 요청하면서 요 폰을 노릴 거예요. 또요 폰이 떨어지고 나면 또 이제 무한 체크라든지 자, 그런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 교환되고 나면 결국 이제 흑의 A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요 카운터 플레이가 조금 힘을 받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좀 쉽사리 지금 룩을 좀쓸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백그 이제 흑의 폰이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좀 압박이 되는 자, 그런 그림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딩리론이 굉장히 정확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나이트로 폰 한번 잡고요. 자, 그 다음에 E3칸에 가서 자, 퀸이 들어오는 걸 막아요. 자, 이러면은 룩이 C7칸에 올라가서 G7을 노릴 수 있는 자, 그 시간을 벌죠?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지금 여기 D6칸에서 크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비숍한테 대각선은 잡혔고, 지금 어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 근데 나이트가 요거 잡고 E3 오고 나면 자, 이후 갈수 있는 칸들이 꽤 괜찮습니다. 자, 나이트가 D5칸 간다 그러면 여기 F6를 공략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또 위협을 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비숍이 B1칸으로 일단 빠지는데요. 자, 일단 대각선 막아놨으니 백은 당연히 7번째 올라가면서 자, 체크메이트 위협을 걸겠죠. 자, 룩이 G8칸 배치되면서 일단 수비를 해줬고, 나이트가 D5칸까지 올라가면서 압박을 겁니다. 지금 이세 개의 기물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상대의 킹사이드를 좀 압박을 걸고 있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자, 흑은 지금 이 반대쪽에서 이 폰을 바탕으로 한 어떤 반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좀 먼저 좀 수비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입장이죠. 왜냐면 지금 F6칸이 잡히고 나면은 자, 뒤쪽으로 밀리면서 자, 일단 룩까지도 잡히게 될 거예요. 뭐 가령 지금 여기서 퀸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수비를 하려고 그래도 이퀸 교환하고 나서 그럼 이제 나이트가 들어오고 나면 지금 체크 당하면서 나이트 그룩 뺏기고요. 그다음에 룩이 돌아가서 요 폰을 지금 제거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확실하게 백이 승리하는 엔드게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이트 들어오는 것부터 막기 위해서 자, 킹이 HA칸으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거하면서 일단 막을 수 있는 자, 그 시간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그 킹사이드가 좀 그러니까 헐거워지긴 했어도 자, 그래도 일단 치명상까지는 피하면서 좀 막아내는 자, 그런 그림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딩리런의 어떤 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자, 룩부터 먼저 A7칸에 배치해서 이제 폰도 위협을 하고 그다음에 퀸의 대각선을 열어줬어요. 자, 폰이 전진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이 7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룩만 공격하게 되면 얘가 없으면 이제 G7칸에 들어가는 어떤 체크메이트도 가능하고 그다음 나이트가 다시 G6라든지 F5 이렇게 지금 기동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자, 내 폼예치는 이제 룩부터 먼저 지키는 제꼬른 모양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떤 갈림길인데, 지금 백한테 굉장히 좀몇 가지 좀 공격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딕런이 선택한 수가 굉장히 좀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좀몇 가지 좀 갈래를 보자면, 일단은 나이트가 F5칸 와서 이 G7도 노리는 요 플레이는 요건 좀 이제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룩이 G8칸 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뚫고 들어가면서 요건 이제 백이 승리를 하겠지만, 자, 퀸이 G5칸 와가지고 수비할 수 있는 자, 고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 흑한테도 어차피 이 통과한 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일단 퀸 교환됐을 때 이렇게 지금 나이트를 위협하면서 한수 벌고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나이트가 G6칸 올라가서 요 포크 거는 거는 어차피 비숍과의 교환이 될 거고요. 자, 퀸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체크메이트는 막아놓고 결국 이제 흑이 이 A폰과 또 이제 무한체크를 바탕으로 또 어떻게 좀 수비를 이제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이 폰으로 잡아가지고 이 백랭크 약점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이제 기물 하나가 묶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이제 폰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이제 풀어갈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명확하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흑한테도 지금 이 폰이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퀸이 이렇게 C7칸 들어가서 나이트 체크 한번 걸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피하거나 뭐 이제 비숍으로 잡았을 때이 G7칸 체크메이트하는 요게 이제 그게 강해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수비가 가능합니다. 자, 킹부터 먼저 피하고요. 자, 나이트가 이동했을 때, 자, 이거를 룩 G8을 그냥 막아버려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백이 이제 공략할 만한 또 이제 포인트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자, 컴퓨터가 추천하는 진짜 놀라운 수는, 자, 여기서 룩 B7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싶은데도 백이 어떤 그 전략은 명확하거든요. 자, 룩을 BA칸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 룩이 BA칸 들어가고 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가령, 지금 흑이 뭐 A2 같은 이런 수를 둬볼게요. 자, 그랬을 때 룩이 들어가면 지금 이 핀에 걸려가지고 일단 룩을 뭐 교환을 피할 수는 없고 잡는다 그러면 바로 체크하고 나서 자, A칸에 요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 요걸 막을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그러면 자, 먼저 킹부터 좀 피해 놓고요. 그다음에 룩이 들어왔을 때 자, 교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비숍 A2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막아놓고 이렇게 이제 막는 방법이 있지만 근데 이 또한 쉽지가 않은 게 자, 킹이 H7칸에 가게 되면 자, 앞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나이트 F5를 넣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처럼 이제 퀸 G5 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도, 이게 그냥 그 G7을 잡았을 때 이게 체크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퀸과 룩 교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수비가 안 되는, 자, 그런 그림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룩 B7이 지금 컴퓨터가 추천하는 이제 최고의 수였는데, 자, 딕런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인간적인 수를 뒀어요. 자, 근데 그수 또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자, 폰이 D5칸에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노림수가 확실한데, 근데 당장으로서 보이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도 지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결국 이제 A2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반격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두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퀸이 C7칸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앞서 이전 수리 안 됐거든요? 자, 근데 이제 폰이 D5칸 올라갔다는, 자, 요거 하나만으로, 자, 이게, 갑자기 전술이 좀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 지금 나이트가 체크 걸면서 지금 G7칸 들어오는 게 위협이니까, 자, 일단 막아야 될 텐데, 자, 킹이 먼저 H7칸 갑니다. 근데 나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룩이 이제 수비하거든요? 지금 뭐 비숍을 이거 잡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끝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죠? 자, 퀸이 F7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퀸으로 룩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흑이 뭐 다른 수 한번 더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둔다 그러면, 자, 퀸으로 그냥 룩 한번 잡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룩이 체크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룩이 HA칸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F7을 오면은, 자, 폰이 D5칸에 있다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금 룩이 지금 FA칸에서 요 체크메이트를 만들거든요. 자, 요걸 이제 노림수로 해가지고, 자, F7칸 들어갔고, 자, 이러면 비숍으로 이제 나이트 제거한다고 해도 어차피 폰을 잡고 나서 또 퀸이 생이 들어가죠. 자, 지금 백랭크 체크메이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룩이 AA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지금 뭐, 퀸을 만들어가지고, 이 룩의 활동성을 꺾는 거는, 이건 그냥 한 수를 벌 뿐,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차피 또 이제 룩 잡아내고 나서, 이제 룩 들어가는, 그니까 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흑이 막을 수 없는, 자, 일단 공격이었다. 자, 그래서, 네폼야치가, 자, 퀸 F7 들어오는 걸 보고선, 결국 이제 경기를,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굉장히 전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자,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야, 근데 또 박수가 맞아야지 또 손뼉이 난다고, 그니까 내 폼니아치의 그 수비나 그 상대의 수를 읽는, 자, 그런 이제 플레이가 또 탁월했기에,
자, 이런 뭔가 좀 멋진 공방이 나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딩리런이 지난 패배 이후에 바로 이제 서류고를 하면서 자, 또 이제 동점이 됐어요. 자, 6경기에서 4경기가 승부가 갈릴 거라고 진짜 아무도 예상을 안 했겠지만 자, 이번 대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간의 휴식을 갖고 그다음 이제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이 중계방송은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시에 또 시작을 하니까 또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